첫 번째 2루타를 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서 제가 한 만 얼마대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짧은 한 1년, 1년 반 안에 5만원, 6만원까지 갔어요. 안녕하세요. 성장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과외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박다니엘 작가님을 모시고 주식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투자 과외수업 서적을 집필한 박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타링에서 주식 입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티드와 클래스 101에서 파이썬을 이용한 주식 마케팅 데이터 분석 클래스도 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퀀트 투자 분석이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재무제표 특강 등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 본업은 사실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 개발자라고도 하고요.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부전공을 했었는데 제 적성에 맞는 분야로 나아가면서 네,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학생 때는 전공 외에 대학생 연합 가치 투자 동아리 수리라는 곳에서 네. 교육부 활동도 하고 이제 회장도 하면서 네. 이 금융 쪽, 그 주식 투자 쪽에 대해 눈을 이제 뜨게 되었고요. 네. 이때 생긴 이제 관심사 지식들을 바탕으로 제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익도 좀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레코드랑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곧 뭐 금융회사 쪽에서 이거를 좀 좋게 봐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빈티지 하우스에서 이제 책 출판에 관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러한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에서 이제 회장을 역임한. 이게 뭐 저희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학교의 연합 동아리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파이썬을 이용한 주식투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옛날에 이제 저 파이썬을 쓰기 전에는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 주식을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식 뭐 주가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가 뭐 재무제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뭐 특정 조건을 주고 내가 과거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예후가 어땠나 결국에 결과의 수익률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데이터 분석들 뭐 업종에 따라서도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특정한 뭐 요일이나 날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분석들을 이제 원래는 엑셀로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결국 빠른 연산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수익을 많이 보신 게 무슨 종목이 얼마나 보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투자를 한 지 한 10년 좀 안 됐구나. 10년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정도에 있었던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때였고,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첫 번째 2루타를 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공부실을 시작한 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 정도의 수익률을 냈던 기업이고 그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어서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분석을 했었어가지고 한 두 배 정도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이때 팔 때도 되게 잘 팔았어요. 그게 판 원인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이 왜 분기별로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실적이 생각보다 그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배웠었던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주가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이 돼서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거짓말같이 그때 고점에 잘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록 첫 번째 기록이고요. 두 번째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한 2016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나요. SKC 코오롱 PI라고, 지금 현재는 PI 첨단 소재라는 네.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해서 네. 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세계적으로 좀 기술력도 있고 네. 경쟁력도 있어서 독과점 네. 형태로 시장을 이제 선정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제가 이 기업을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미래 산업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가 네.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네.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한창 스마트폰이 잘 나가던 시기였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스마트폰을 성공적으로 네. 잘 런칭을 해서 네. 세계 시장에서 뻗어나갔던 시기였는데 네. 저는 원래부터 전자기기를 좋아했어가지고 이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 폼팩터에 관심이 많아서 아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폴더블, 롤러블 이런 접히는 화면이 나올 거라고 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요거를 혹시 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필름 이 액정 겉에 있는 필름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서 제가 한 만 얼마 대에 투자를 했는데 이건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짧은 한 1년, 1년 반 안에 5만 원, 6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5루타, 6루타 이렇게 쳐가지고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근데 그 이제 5만 원까지 갔을 때 네. 1만 원에서 이렇게 1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쭉 올라간 게 아니고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시 2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 안 팔고 버티셨어요? 사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자본금의 대부분을 넣었으면은 네. 분명히 5, 6만 원까지 못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분산 투자식으로 해서 좀 원래 좀 애초에 좀 미래의 가치를 봤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실생활에서 찾은 종목 중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뭔가요? 마지막 사례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사례라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직접 발굴했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투자 쪽에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증권맨들이라든지 동아리 선후배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개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좀 나쁘지 않았던 종목으로 이제 시그넷 EV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도 아니에요.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더 작은 시장에 코넥스에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충전 관련된 그 기기를 만드는 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코넥스라서 충분히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운 좋게 이 기업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계속 일단 현재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3루타 정도 3루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루타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고 조금 뭐 팔기도 조금 팔았거든요. 아, 그래서 실현하셨구나. 네, 살짝 실현을 했는데 아직 기대감 좀 있고 또 얼마 전에 SK계열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 기업 가치 같은 거를 봤을 때 아직 조금은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양한 곳에서 이제 정보도 얻으시고 자신의 관심사도 살리셔서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식을 해야겠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뭐 몇 번 이제 리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말 따라 샀다가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식 공부? 이 질문은 제가 좀 잘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 스타일이 현재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콘트 투자라든지 자산 배분 이런 것까지 다 폭넓게 보고 있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선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초보자들, 초심자분들께서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바로 매매를 하거나 리딩을 받거나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 매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수익 왔다 손실 왔다 하루에 몇 퍼센트씩 출렁이는 그 계좌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집중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
하시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메이저한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네, 기술적 분석 같은 게 있고 기본적 분석 이런 이제 두 개의 이제 메인 그런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처음 시작은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유명한 대가들의 서적을 보고 또는 이제 동아리 선배들의 강의를 듣고 네, 클래스를 듣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어떠한 그 이쪽 계열에서 수익을 내는 원리를 좀 깨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레벨이 될 때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쪽 투자 철학을 해볼까? 이쪽 철학을 해볼까? 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고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게 운이랑 시장 상황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어떠한 메이저한 투자 철학이라 그래 투자의 이제 투자 로직의 그런 갈래에 있어서 하나의 갈래를 이제 정석적인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습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면은 뭐 가치 투자 계열의 유명한 서적들을 읽던지 아니면은 좋은 강의들을 보고서 빠르게 그 수익을 보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뭐 저는 제 책을 많이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잘 써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기본 원리, 각 투자 철학별로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고 그럼 또 그걸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런 매매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저는 스스로 이제 별 뭐 코칭 없이도 잘 나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 공부하실 때 책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책 중에서 작가님 책 말고. 네. 아, 나 이런 책은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책 뭐 몇 권 있을까요? 아, 예. 그거, 일단은 가치 투자 계열에서는,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책이라,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뭐 필립 피셔의 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이제 책들이 있고,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차트의 정석 그 책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밸류 타이머 신진호님이 이제 그 저술하신 전략적 가치 투자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베이스를 좀 탄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아 이렇게 투자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깨우친 다음에 그것을 내 것에 흡수해서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한 주 뭐 이렇게 사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그런 식으로 해야 공부가 되지 내 사실은 큰 어떤 내가 모은 시드머니가 왕창 공부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뇌동 매매를 하게 되고 계속 계좌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둘을 놓고 물론 이제 두 개 다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은 맞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기본적 분석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분석 방법 모두 틀렸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이제 대학 학생 연합 가치 투자 동아리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쪽 동네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도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썬 같은 걸 할 줄 아니까 이제 다양하게 주식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보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분석 방법 모두 수익을 내는 원리가 조금 다를 뿐 충분히 동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두 분야에서도 그 되게 성과를 많이 내신 유명한 대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쓴 책들도 다 이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두 분석 방법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죠. 투자를 한 번에 집행하는 그런 이제 얼마나 자주 매매를 하고 계좌를 회전시키고 이런 관점에서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이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매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퀀시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일리 트레이딩, 네. 스윙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아예 뭐 하루 안에 몇 분 내에 이제 매매가 끝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을 좀 뭐랄까 좀 경시하시는 분들이 네. 가치 투자자 분이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연합 동아리 하셨을 때는 가치 투자로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뭐랄까 회의를 느꼈다 할까요? 한계를 느꼈다 할까요? 아.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가치 투자란 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네. 수익을 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창 나지만 네, 네. 안 나는 경우에는 네. 밸류 트랩에 빠졌다 그러죠. 너무 그냥 단순히 싼 기업만 네. 투자했거나 그러면은 주가가 안 오를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거를 언제까지나 믿고 네. 기다려 주냐 아니면은 자르냐 네. 그건 본인 판단인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아. 3개월, 최소 3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 계열, 기본적 분석 계열은 최소 3개월 이상, 네. 6개월, 1년까지 투자를 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내가 분석한 게 맞지 않았더라면 이게 그게 비의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추는 경우는 물론 좋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 이 방법은 이제 이 정도 로 이제 수익을 내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네. 뭐 계속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 좀 더 프리퀀시를 높여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특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니까 네. 조금 더 빠른 빈도의 매매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기술적 분석도 공부를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분석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아. 그렇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약간 단계랄까요?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되게 여러 스타일의 계좌를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치 투자에 한정하지도 않고 네, 네. 또는 기술적 분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해가지고 뭐 장기 투자형 계좌에서 네.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분기별로 네. 좀 기업 실적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네. 뭐 특정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 팔고 이런 네. 스타일의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네. 퀀트 투자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이라든지 네. ETF 투자, 네.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다 사실 계좌가 다 나눠져서 네. 이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저 같은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든지 데이터 역량을 분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좀 제가 가진 스타일 중에서 좀 직접 많이 실행을 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해서 사는 과정에 있어서 종목을 이제 어떻게 고르냐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잠시 알려드리면은 장기 투자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이거를 많이 좀 수집을 해놔요. 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좋은데 네. 지금 좀 비싸다 이런 종목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면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쫙 리스트업을 해놓고 얘네들이 좀 적당한 가격대가 오기를 좀 기다립니다. 아, 네. 네.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가격이 높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부로 좀 사면은 자칫하면은 시장이 빠질 그렇죠. 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좀 기회를 보고 사는 편이고요. 뭐 그 과정에서 기업 발굴을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뉴스를 보고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방법인데 네. 네,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필터링, 조건 네.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한 2000, 한 3000 종목 안에 네. 제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순이익이 얼마 이상 증가했다 네. 또는 뭐 너무 많은 빚을 지지 않는 종목 네. 그리고 뭐 ROE가 높은 종목 네. 또는 뭐 성장하는 산업 이러한 이제 것들을 네. 조건을 넣고 필터를 시키면은 3000 종목 중에서 한 50 종목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50 종목이 일단 숫자로 거른 종목들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딥하게 좀 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괜찮은 기업 네. 그리고 업사이드가 높은 그러니까 네. 앞으로 수익이 좀 날 것 같은 종목들을 네. 이제 추려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계좌가 총몇개 있는 거예요? 계좌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0개 넘어요? 네,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다 액티브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그럼 어떤 방식의 그 계좌가 가장 수익률이 높던가요? 그게 지금까지. 또, 시기마다도 조금 달라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퀀트 방법이랑, 그리고, 저평가, 고평가를 이제 능동적으로 분기별로 트래킹을 해서 사고 팔았다 하는 그 스타일 계좌가 꾸준하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항상 얘기할 때 가치와 가격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항상 가치를 얘기할 때 저점 밸류가 과연 얼마냐. 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말은 쉬웠지만. 그쵸. 사람마다 계산이 다 다르고. 예.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은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적정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쵸. 작가님께서 그 적정한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PER, PBR 이런 것들이 이 상대가치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러한 지표들 자체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가 될 수 있는데 순이익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자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매출, 현금 흐름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지표로 나타낸 것이 PER, PBR, 그리고 PSR, PCR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는 묶어가지고 PXR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제 가격 대비 어떤 가치의 비율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요 상대가치 평가 방법에서 결국은 내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결국 이 상대가치 평가를 수식을 보면은 시가총액은 뭐 PER로 하면은 순이익 곱하기 PER 평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40조 원의 순이익을 벌었을 때 PER 평가가 10배다라고 하면은 4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순이익이 40조 똑같은데 평가가 12배다. 그럼 480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평가와 그리고 가치. PER로 따지면 순이익과 PER 평가가 되는 건데 그 이 두 개를 내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시점에서 예측을 하거나 내가 정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래 시점의 순이익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요. 물론 이건 추정치니까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에서도 이제 많이 추정을 하니까 그런 수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쪽, 여기 이제 평가, PER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PER 평가가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PER을 지난 20년간 보니까 PER이 6배일 때가 가장 쌌을 때다. 또는 이제 PER이 한 16배일 때가 가장 비쌀 때다. 라고 하면은 그 중간 단계도 레벨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 정도가 이제 가장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그 정도의 이제 주가 레벨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평가 수치를 고른 다음에 내가 예상하는 내가 투자를 종료하는 시점, 내가 뭐 1년 투자할 거면 1년 뒤, 2년 투자할 거면 2년 뒤에 순이익 곱하기 그 PER 평가를 곱해서 하면 목표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높아야지만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PER 지표이신 거예요? 사실 저는 딱히 막 이거를 가리지는 않는데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PER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지표들을, 뭐, 한 번에 모아놓은 사이트 이런 거 없어요? 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PER을 보고, PER, PBR, PSR, PCR, 이 네 개가 다 있는 사이트가 진짜 별로 없는데, 이 Value Studio Quant라고 vsquant.kr 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15년치인가 20년치 정도의 PER, PBR, PSR, PCR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좀 유명한 사이트들에서는 한 5년치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길게 봐야지 이 기업이 가장 쌀 때가
PR 뭐 몇, 가장 비쌀 때가 몇,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시기열이 좀 짧으면은 그 판단하기가 어렵죠. 조금 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예요? 예, 지금 현재는 무료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국은 주가 상승하는 거는 가치에 이제 비례한다고 봤을 때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이제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재무지표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좀?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재무제표. 네. 사실 이거는 간단한데요. 네. 기업 가치라는 게 네. 대표적으로 순이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자본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른 네.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네. 가치가 순이익이니까 네.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지간하면 주가의 상승을 네.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를 줄 수 있는 게 FNF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FNF라는 기업은 네. 좀 설명드리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디스커버리 패딩, MLB 모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하는 패션 업체인데 얘네가 지난 10년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주가도 거의 10배 가까이 네. 네, 상승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은.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재무제표에도 찍혀 있고 네. 주가도 이제 찍혀 있고 네. 아까 제가 그 소개드린 그 밸류 스튜디오 컨트에서는 네. 이거를 같이 보여주거든요. 네. 재무제표랑 주가가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 당기순이익이 살짝 꺾이는데 네. 꺾일 때 좀 꺾였다가 주가도 같이 꺾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오를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재무제표가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웬만하면 주가도 많이 올라왔을 그렇죠. 거고 네. 많이 회사도 좋아졌으니까 올라온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가야지만 주가도 올라간다는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분석을 그건 이제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이 2배 증가했다. 근데 2년 전에 봤는데 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 증가했다. 네. 그럼 올해에서 내년까지 또 2배가 증가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가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물음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네. 사실 저도 정답이 딱히 있는 네. 부분은 아닌데 네.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를 보통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네.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네. 스마트폰 안에 네. 들어가는 그 필터가 있어요. 통신용 네. 필터가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공기 중에 주파수가 막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붙잡아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네. 인터넷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네. 그 주파수를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네. 당연히 통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인터넷 속도도 네. 빨라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만약에 10MHz만 쓴다. 네. 그럼 이 부품이 5개 정도 필요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주파수를 100MHz를 쓴다. 네. 그러니까 1차원 1차선 차선에서 네, 10차선으로 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다 붙잡기 위해서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지금 5개 쓰였다면은 못해도 30개 40개 이상은 써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럼 이 주파수를 붙잡아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한 통신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게 몇 배 정도까지 네, 증가할 네.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특히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4G에서 5G로 네. 이제 시장이 넘어갈 때 그렇죠. 또는 3G에서 4G로 넘어올 네. 때 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아.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네. 패션 이런 거는 네. 사실은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차니까 네. 전기차가 보급되면 당연히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건 뻔히 보이니까 네. 배터리 소재 같은 그런 매출을 일으킨 기업들은 매출이 올해보다 내려서 증가하겠구나. 그런 그쵸. 게 이제 이런 식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 목표 주가가 얼마다, 뭐 저점 주가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목표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구해지는지, 혹은 이제 어떻게 구하고 계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마다 다 목표 주가 다 다를 뿐더러, 네.
또 그에도 맞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 목표 주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적정 주가랑 네. 목표 주가 이제 두 개를 사실 저는 구분지어서 네,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네. 있는데 구분지어서 봐요. 적정 주가라는 거는 아까 제가 PER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저평가인 시점이 있고 그쵸. 고평가인 시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평균적인 평가 정도를 이제 주가로 환산했을 때를 적정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실적 곱하기 평균적인 평가를 해주면은 네, 그 기업의 목표 주가라든지 그 기업의 적정 주가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적당한 그러니까 평균적인 평가를 받을 때의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는 저는 좀 능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투자를 집행을 했을 때 네. 내가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PXR 상대평가 네. 프라이스 레이시오를 네. 통해서 네.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목표 주가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분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네. 굉장히 알짜배기인 가치주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원래 PER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한 4 정도를 받고 있다. 거의 한 반 정도로 세일해서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PER 4의 평가에서 사서 네. 한 6, 7 정도에 네. 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 PER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 친구가 어떠한 뭐 인기가 많다든지 이슈가 확 모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한 게 이제 정한다면 그 기업의 목표 PER 평가 레벨은 한 말씀드렸듯이 6, 7 정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적정보다 미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아예 화려하고 완전 좋고 네. 기업 실적이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PER보다 현재 PE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과거의 평균적인 PER이 한 12 정도 됐는데 네. 워낙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네. 가파르게 기업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 네. 뭐 한 20, 25 이렇게 현재 가격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행위인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유행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에 맞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버슈팅한 부분을 조금 이제 수익으로 겟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어느 정도 높여서 평가를 설정할 수 있죠. 지금 현재 PER 평가가 25배인데 이게 사람들이 한창 더 과열되고 오버슈팅 되면은 PER 평가 한 30, 32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평가 레벨을 그렇게 정하고 그거에 맞는 시가총액이나 목표 주가가 나올 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목표 주가라는 개념은 네. 본인이 어떠한 뷰로 이 종목을 접근하고 있는가에 네. 따라서 네, 정하는 게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계산 수식 자체는 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PER 같은 걸 보고서 아, 역사적으로 한 20까지 올라갔으니까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약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야,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때가 없었는데 이런 호황이 없었는데 하면서 능동적으로 네. 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술 되게 많잖아요, 되게 네. 사실 뭐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알아두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런 건 좀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면 알아두고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요건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이랑 퀀트 분석을 조금 이제 할 줄 아니까 네.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네. 제가 뭐 특정 한 가지 사실을 네.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어떠한 명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이제 그렇죠. 일어나면은
이제 상승 신호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책들을 보면은,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명제가 잔뜩 써있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검증이 들어가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이제 뭐 열심히 수업료를 내면서 네, 테스트를 하던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처럼 직접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는 한, 네, 네.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책에서 써 있는 많은 명제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잘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골드크로스 신호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동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데, 네.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보여드릴 수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네. 이제 지면상의 한계로도 또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일부는 책에는 소개를 드렸지만, 네. 네. 큰 이제 컨셉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처음 골격으로 나오는 게 추세이거든요. 추세. 네. 그 추세라는 것은 이제 시세의 연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계속 올라가든 네.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되든 아니면 고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계속 낮아지든 이렇게 추세가 되는데, 전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어떤 특정 종목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네.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 구간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횡보를 하거나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거나 네.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추세 구간은 한 20% 정도 돼요. 15%에서 20% 정도가 만약에 주가가 레벨업을 한다면은 전 기간 중에 20% 기간에서 그게 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구간은 비추세거나 뭐 박스권이거나 네.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개의 구간을 일단 나눠서 접근을 하는 요거를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추세라는 것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존재를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네. 나머지 구간에서도 일부의 이제 매매 로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코스피 지금은 코스피가 3000레벨이지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800과 네. 210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1800에서는 다 주식을 사고 네. 2000이 올라가면 네. 2100이 되면 다 팔고 그렇게 네. 박스권 네.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세 구간에는 추세 추종이라고도 하죠. 그 추세에 타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해 보시고, 그 추세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네, 다른 박스권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군요, 기술적 분석에서. 그렇죠. 추세가 있는 구간인지 없는 구간인지.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라고 봐도 되겠죠? 상승을 했고 지금은 네.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3,300의 고점에서 시원하게 솟지 못하고 네,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좀 방향성을 조금 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방향성을 오래 보고 있지 않나. 여기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 이제 주변에 책을 봤더니, 이제 뭐, 발굴학이라든지, 톱다운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스크린 발굴법,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예. 간단히 이것들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투자할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찾을지 이제 막막하잖아요. 뭐 그렇죠. 친구 말 듣고 사도 되지만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몇 가지를 이제 써놨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내 주변에서 발굴하는 방법은 이거는 좀 쉬워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제 어떤 기업이 만든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괜찮은 제품이네? 괜찮은 서비스네? 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만든 또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찾아보면서 발굴을 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허니버터칩 같은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보고 뭐 해태제가 같은 거를 네. 이제 발굴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네이버 웹툰을 보고, 이게 좀 요즘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던데? 해가지고 네이버를 이제 발굴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다양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네. 접촉하는 많은 기업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쟁이들은 네. 조금 몇 년 지나면 이런 습관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괜찮네? 그럼 이거 뒤집어가지고 네. 회사가 어디지? 라고 하는 저도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는데 네. 그렇게 발굴을 하는 게 이제 내 주변에서 발굴하는 방법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톱다운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명시적으로 제가 톱다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본능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톱다운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현상 또는 어떤 이제 경제 트렌드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산업으로 좁혀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는 이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고, 그럼 이 산업에서 플레이어들,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또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도 뭐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기차가 잘 나갈 것 같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친환경 시대의 요구로 인해서 이제 많이 빠르게 등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첫 번, 이제 탑에 있는 그 아이디어거든요. 경제 매크로 아이디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기존 엔진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면,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차체도 둘 다 있어요. 바퀴도 똑같이 네 개가 달려있죠. 차이점을 찾아보면, 여긴 엔진은 없고, 대신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아, 이 매크로 아이디어에서 이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 2차 전지를 잘 만드는 기업은 어디인가? 뭐 찾아보면은 뭐 세계적으로도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전극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업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업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큰 거시 경제 현상, 매크로 현상 아이디어에서 차근차근 산업, 기업으로 내려오면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을 탑다운 발굴법이라고 합니다. 밸류체인 발굴법은 어떤 거죠? 밸류체인 발굴법은 밸류체인 발굴법은 탑다운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 조금 다른데, 탑다운 발굴 방법이 수직 방향으로 발굴을 하는 거라면, 밸류체인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밸류체인이라는 것의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원재료부터 차근차근 재료, 부품, 조립, 완성품, 소비자 인도까지 이 연결된 이 모든 과정을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뭐 전기차로 따지자면은 철광석, 뭐 철판, 강판, 철광산업, 그리고 뭐 타이어, 고무, 엔진, 차량 부품, 차량 조립, 그리고 차량 운송,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살 때 또 할부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캐피탈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다 밸류체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뭐 밸류체인 발굴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종의 이유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가 심화되고 이제 뭐 마켓 관리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택배 물량이 많아지니까 택배에서 살까 봤더니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러면은 택배 상자를 만들 골판지에서 사야겠다. 아,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크리닝 발굴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스크리닝 발굴법은 전체 종목들을 필터링을 해서 결국은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엑셀도 있고, 그리고 코드로 만든,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3천여 종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액 10% 이상 성장, 영업이익 20% 이상 성장, 뭐 순이익 30% 이상 성장,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싼 거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은 PER 15 미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고, 그다음에 뭐 ROE 뭐 15% 이상 등등등 이런 조건들, 내가 군미가 당기는 그런 조건들을 넣어서 종목을 필터링을 딱 해서 뽑아내는 종목 발굴법이 스크리닝 발굴법입니다. 이게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디테일한 수치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순이익이 10%, 15%, 12%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숫자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기업들의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딱 정해서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개수 기준으로 정해요. 그래서 내가 올해 2분기에 이제 내가 한 종목을 분석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나는 한 50종목 정도 분석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게 조건을 좀 널널하게 주면은 기업이 많이 나오고, 빡세게 주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네. 하기도 합니다. 개수로 일단은 내가 30개 하면은 뭐, PE나 PBR 뭐 이런 거 조정해서, 네. 개수가 조정되게끔 한 다음에, 네. 그 안을 살펴보시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뭘, 어떤 걸 보세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네. 분석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저는 기업의 사업의 내용을 우선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회사도 분명히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네. 그리고 뭐, 딱 그 조건 검색, 을 하는 경우 그 수치 말고도 다른 수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수치들도 많이 보고 디테일한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아, 이 기업이 좀 뭐 괜찮은 기업인지부터 네. 이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박다니엘 작가님이 직접 증거를 어떻게 이제 찾으시는지 뭐 알아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미리 좀 찾아왔는데요. 네. 한양증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보통 가장 먼저 찾아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한양증권 찾아보면은 주가들도 나오고 네. 최근에 한번 상승을 한번 했었죠. 네, 이런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3배 올랐네요, 거의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만 원에서 한 뭐 한 7천 원, 8천 원, 7, 네, 7, 7천 원 선에서 두세 배 정도 네. 네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사실 여기 들어가도 네이버 금융에서는 크게 막 뭐 곳곳에 정보가 숨겨져 있긴 한데. 네, 네. 네, 잘은 눈에 띄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이 사이트거든요. 네. 밸류 스튜디오 헌트라는 사이트인데 네. 네, 여기서 한양 증권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네. 한양 증권을 이제 굳이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권사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리닝 방법으로 찾아낸 종목인데, 이게 순이익 증가한 것 대비 주가가 조금, 그것보다는 덜 올라서, 오르긴 올랐는데 덜 올라서, 이렇게 좀 목표 상승률이 높게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갈지 아닐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안 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최근에 가가지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가랑 매출을 같이 그려주고 있죠. 그쵸, 예. 보통은 요 그래프 같은 게 순이익을 많이 따라가요. 네. 근데 보면은 순이익 8배 기준으로 지금 그려놨다는 얘기거든요. 네. 8.11배 기준으로 주가와 여기 막대 그래프는 순이익을 그려놨는데 주가가 뭐 7,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 한 2배 조금 오른 상황에서 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만 원에서 4만 원. 이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4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아직 4배까지는 못 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작성한 조건에 의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 같은 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로 서울 소재의 본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계산된 이제 PER이 3.47이라고 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보통 이 계산된 이 심지어 이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좀 직접 계산해 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수치가 막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643억 원이 최근 1년치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순이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100억이니까 이 계산한 수치가 맞다고 볼 수가 있죠. PER이 3.47배인 거죠. 지금 현재. 물론 이거는 지금 증가한 순이익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순이익에서 증가할지는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게 순이익이 지금까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이 두 시기 또는 몇 개를 까보면은 어떠한 특정 분야, 어떠한 팀, 어떠한 사업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증가한 게 무엇이고 왜 증가했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면은 파악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네. 네. 아니면 조금 더 나갈 것 같네.라고 이제 분석. 그때부터 이제 직접 이제 딥하게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순이익이 증가할지 아닐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PER 수치를 과거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년 이제, 동안. 네. 그 위에랑 밑에랑은 이제 이게 다르다고 보면 돼요. 위에는 PER만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PER이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네요. 이때 네. 32배. 네. 32배고. 아이고. 이게 지금 그리고 실수를 해서
네, PR이 가장 높았을 때가 네. 32배이고 가장 낮았을 때가 뭐 지금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런데 여기 높은 게 32배가 지금 가장 이제 높은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잘못된, 네,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그때 당시에 모종의 사건을 위해서 박살났다라고 하면 저 PER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밑에 그래프를 함께 보는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이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뒤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선이에요. 실적선. 네. 그리고 이 파란색 빠르게 바뀌는 그래프가 네. 주가 그래프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실적이 엄청나게 중간에 꺾였잖아요. 네, 꺾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32배까지 갈 거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업계의 평균적인 어떤 실적과 네. 그 주가가 따라가는 선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잘 나가봤자 한 15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PER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좀 시장을 많이 보시면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32배는 아니다. 이건 안 오고 증권업계의 평균적인 PER을 봤을 때 15배 정도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평가, 고평가 레벨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요 주가가 지금 기준 레벨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 아래를 보면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최근에 너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PER 10.9배가 지금 평균적인 평가라는 얘기고 낮았을 때는 최근을 제외하면은 대략 한 요 분홍색 선 정도가 낮은 정도겠네요. 한 PER 5.5, 네. 6 정도 그 정도 선이 이제 PER이 낮았을 때고 높았을 때는 이러한 이제 왜곡된 수치들을 제외하면은 좋아졌을 때 올라간 주가가 올라간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PER 한 13.7배, 14배, 15배 네.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 평가 6배에서 한 14배 네. 정도가 적당한 이제 선이고 6배 정도는 저평가, 14배 정도는 고평가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사이에서도 또 다 조금 더 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등분을 해서 네, 고평 완전 고평가, 적당한 고평가, 그쵸. 적당한 네. 저평가, 완전 저평가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과거의 수치를 봤을 때 네. 일단은 PER 6배가 네. 가장 저평가잖아요. 네, 6배 그쵸. 정도가 네. 가장 쌌을 시점인데 근데 지금 시점의 순이익이 미래 시점의 순이익도 아니에요. 지금 시점의 순이익, 네. 1년치 순이익을 써야 되거든요. 네. 1년치 순이익이 460억이에요. 네. 그리고 460억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2,400억? 2,500억? 네.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싼 가격으로 그쵸. 계산을 했는데도 네. 지금 주가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쵸.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거니까 그러면 뭐 이러한 저평가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잘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람들의 주목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높은 실적 성장세가 최소한 본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사이트에서는 이 재무제표가 길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얘는 이제 공식적인 어떠한 사이트에서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참고하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증권 데이터 벤더에서 직접 만든 사이트거든요. 네. 이거는 컴퍼니 가이드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보다 좀 정보의 신뢰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건 증권사에서 직접 증권사들이 얘네들한테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수집도 하거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실적들이 증권사에서 추정한 예상 실적들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말에 네. 순이익
이거는 삼성전자죠? 네, 이제 그렇죠. 네, 다시 한양증권으로 돌아가면 추천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올해 말에 700억 할 거로 네. 760억 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내년엔 뭐 800억 할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이렇게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을 보통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쵸. 항상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서 나온 얘기가 무슨 목표 주가가 항상 엄청 네, 높다라고 그쵸. 하니까 네. 사실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좀 많이 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들어가면은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위탁 영업, 뭐 자기 매매 네. 등등등 운용 실적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네. 이걸 분석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네. 산업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이제 장비도 조금 있죠.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예상 실적에서 네. 어느 정도 좀 깎아서 이제 쓰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좀 귀찮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내가 너무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고, 회사에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면은, 대충 한 760억인데, 그래도 작년에 450억 했으니까, 올해 말에 한 50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부수적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일단 지금 3월 달에 나온 게 250억이니까, 네. 나머지 6, 9, 12, 요 2, 3, 4분기에만 250억만 채워도 500억이잖아요, 벌써. 그 500억에 아까 이야기한 PE의 평가 6배 곱하면 3,000억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주가 2,000, 지금 시가총액 2,100억이니까, 하여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긴 한데,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정확히 말씀은 이제 드리는 게 어렵네요. 그쵸. 네. 그럼 뭐 차트도 한번, 차트는 HTS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예, 지금 한 2020년 말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실적을 봤을 때, 2020년도 말, 네, 요때, 2020년, 근데 사실 2020년 이 4분기 실적은 올해 4월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올해 4월에 나오는 거고, 3분기 실적을 보고서 이제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사실. 11월 15일까지 아마 이제. 올해 더 좋네요. 보고서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1월 15일, 한 요쯤,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이제 4분기 같은 게 조금 비수기였다가 다시, 네.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 네. 요게 이제 계절성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 회사는 1분기만 잘 나왔나? 안 나오나? 그러한 거를 볼 때 이제 다시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분기 계절성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계절성이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뭐, 다른 회사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경동나비엔, 이거 이제 보일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겨울에 증가하나요? 그렇죠. 네, 요렇게. 4분기, 마지막에. 이렇게, 5년치의 계절성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관되니까 네. 분석을 하기도 쉽죠. 아, 그러면은 1분기가 만약에 4분기보다 실적이, 1분기가 4분기보다 덜 나와요. 네. 그,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그쵸. 당연한 부분이니까, 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1분기 실적은 저번 1분기랑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봄이니까 작년 봄이랑 비교하고 그렇게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조금 더 기업을 이제 분석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가는 현재 어떤가요?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다 웬만하면 좋은 조건을 걸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 다 늘어나고 있죠. 계속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했을 텐데 지금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여기 이게 매출이랑 주가를 비교한 거고요. 네. 이건 매출 총이익, 네. 영업이익, 네. 당기순이익 어떠세요?
이게 점점 이 그래프 모양이랑 비슷해지고 네, 있죠. 진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사람 시장이 순이익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순이익이 가는 만큼 주가 가고 꺾이니까 거짓말 가치도 꺾이고 물론 이제 디커플링 되는 기간도 있어요. 안 따라오는 기간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따라왔다. 그래서 순이익이 사실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구간은 이미 좀 옛날에 한창 이 경동 나비엔이 수출을 늘렸을 때 그때가 많이 올랐고 그 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또 순이익이 늘어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더 잘 될지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네.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으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쉬운 건 아니겠죠. 장기 투자라는 게 네,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스크리닝으로 거셔서 그 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시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종목 고르시나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네. 좀 잘 냈을 때, 좀 못 됐을 때 다 이제 주가를 목표 주가를 계산해 놓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네. 매매를 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이제 투자관과의 뷰를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면 같이 투자만 해야 되고 네. 나머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컨투자 이런 거는 경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도 있거든요. 네, 무슨 그렇죠. 같이 투자냐 무슨 기술적 분석을 네. 해도 충분히 더 부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그거 언제 한 세월 기다리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둘 다 해보니까 네.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상황에 적합한 투자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도 조금 맞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맞더라도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너무 하나의 투자관만 이렇게 매몰돼서 물론 보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관들을 좀 보셨으면은 아마 좀 더 수익을 내는 길에 좀 더 빠르게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보라는 말씀은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이 투자관의 이 원리, 수익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아 이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를 좀 들으려고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예. 본인의 투자관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성장을 계속 하시면서 네, 투자자로서 성장을 하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G투자 과외 수업을 쓰신 박다니엘 작가님을 모시고 G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정말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